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롯데마트에 가고 있어요.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살아도 갑자기 방송을 해. 깜짝 놀랐잖아. 나 갑자기 생각났어. 김치가 없으면 또 못 산단 말이야. 라면 먹을 때도 김치 먹지, 고기 먹을 때도 먹지, 뭐 반찬 없으면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볶음밥 해먹지. 근데 제가 김치가 똑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우리 올댓발리 형부가 이 집도 이제 김치를 할 때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발 담궈서 같이 김치를 만들려고 마트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 김치가 좀 그래도 싸요. 그래서 보통은 저 회사 다니고 할 때는 김치를 사다 먹었거든요, 마트에서. 근데 발리는 아무래도 해외이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잖아. 그래서 가격대가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저도 원래는 김치 같은 거 만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발리 와서 처음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귀찮아. 되게 귀찮아. 아니야. 근데 우리 할만해. 황금손 형부가 계시니까 저는 오늘 살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김치나 얻어갈 생각입니다. 김치 재료는 뭐가 있어야 되죠? 갑자기. 자, 김치 재료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배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생강, 마늘, 액체 육전, 소금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파, 파, 설탕, 무. 무, 배추김치 무도 넣어? 무채 안에서 넣을 거야. 안에서 했었어요. 아, 형부는 해주세요. 해야지. 저는 간단하게 하느라고 무는 안 넣었어요. 아주 김치 기대돼요. 기대된다, 기대돼. 엄청 맛있겠어. 근데 나 통 안 갖고 왔어. 비닐에 싸주구나. 네. 오늘 저희는 김치를 쭉 해서 만든 다음에 저녁에는 고기를 삶아서 수육을 해먹을 참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 올댓발리 집에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에요. 아주 힐링하우스요. 이번에 롯데마트가 사태를 대비했어. 대비했어가 뭐야? 옛날 사람. 어, 빨간색 카트. 이쁜 거 생겼네. 요, 간지나요. 돌릴 때 굉장히 부드러워. 슬라마따땅. 롯데마트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넓고 좀 많이 바뀌었어. 되게 좋다. 자, 김치의 가장 주 메뉴. 아, 메뉴? 재료. 작고 무거운 거. 작고 무거운 걸로 사야 된대요. 작고 무거운 거. 난 그냥 아무거나 샀었는데 대충 싱싱해 보니까, 어우, 이거 배추 좋다 여기. 작고 무거운 거. 배추 전문가께서 배추를 열심히 고르고 계십니다. 자르고 아, 벌레. 네, 싱싱하다. 아! 싱싱하다. 벌레 많을 것 같아, 여기 안에. 어, 이거 안 좋잖아. 이제 파네. 어, 언니 딱 열자마자 애벌레가. 괜찮아. 아, 얜 좋다. 어, 이거 좋다, 우와. 좋다. 이게 진짜 좋은 예. 이게 좋은 거야. 아, 소금을 물에 탈 거예요. 그냥 소금 그래, 뿌리진 그렇게, 않고. 그렇게 저기. 소금. 얼만큼 많이? 기다려봐. 알려줄게. 도쿄에시? 저 소금 어디서 사셨어요? 롯데마트. 롯데마트.
롯데마트 매니아야 형부? 맛보려는 거 아니야 혹시? 딱 지 농도가 되잖아 염분이. 그럼 달걀에 떠 좀 가라앉아 있잖아. 그러면 달걀에 떴을 달걀이... 때가 딱 그런 거야 딱 이제? 딱 저 되는 거야. 되게 과학적이네요. 달걀이 과연 뜰 것인가? 살짝 뜨잖아 지금. 올라왔지? 모래 서 있는데 그냥. 저 떠 있잖아. 이게 지금 짱가서 그래. 뭐야 거짓말. 나는 무슨 배처럼 위에 뿡 뜨는 줄 알았어. 이렇게? 야이씨. 아니야? 이 배추는 이 소금으로 절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농도를 엄청 잘 지켜야 된대요. 왜냐면 이 하얀 부분은 많이 두꺼워가지고 잘 절여지지가 않아요. 저게 보들보들 해줘야 되거든. 저 부분에만 소금을 또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소금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만 여기는 아니야. 일단 배추를 저렇게 해서 소금물에다가 다 해서 절이잖아요. 절이면은 대충 한 5시간 정도는 그냥 둬야 돼요. 언제까지 주냐면 한번 만져봤을 때 배추가 막 으아 이러지 않고 힘이 이렇게 없어 막 비리비리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안 부러질 때 그러면 이제 잘 절여진 거예요. 그때 물에 한번 씻어서 물을 빼고 양념을 하면 돼요. 아무튼 배추를 이렇게 절이는 게 제일 중요해. 배추를 다 절여놓고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한 4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거든요. 배추가 이제 조금 말랑말랑해졌는데 아직 모자라. 한 2시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마 한 6시쯤부터 이제 분부를 양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양념을 할 수가 있어. 와 진짜 하루종일 기다려. 하루종일.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말캉말캉 부드러워졌어. 됐어. 일단 이렇게 절거지면 물로 한번 씻어야 돼요. 아까 안 씻고 바로 소금으로 절였잖아. 이거 대충 숟가락으로 하면 세 숟가락. 여기 보면 케첩 이간 깨지라고 써있죠. 샌동 맛간 스플루? 어우 냄새가 벌써 맛있는데? 보통 저렇게 무 썬 거는 저는 집에서는 안 하거든요.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귀찮아가지고. 뭐 근데 형부는 참 김치를 정성스레 하신다. 고기. 이제 김치가 다 됐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맛있게 돼서 깜짝 놀랐어. 깜짝. 이제 중간중간에 맛을 좀 간보느라고 보긴 봤는데 한번 시식을 제대로. 한국 사람들은 김치도 막 이렇게 손으로 찢어 먹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막 밥 먹을 때 손으로 해서 막 먹잖아요. 김치는 또 손으로 이렇게 찢어 먹어야 제 맛이거든. 진짜 너무 맛있다. 간이 어쩜 이렇게
이거 김치 밥에 김치만 해서도 먹겠어. 금장 김치 맛이 나. 그죠? 이거 맛있다. 향도 진짜 황금 좋은 것 같아. 금장 김치 맛이 나. 그럼 나중에 한번 이만큼 한번 담가 보자. 네. 응? 진짜. 그럴 걸 그랬어. 응? 어, 너무 조금 했어. 응. 너 지가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